그렇게 막 때리고 이러다가 NG도 나고 그러잖아요. 근데 NG 날 때도 배우들마다 다 다르잖아요. 그래요. 본인은 뭐 어떻게 합니까? 저는 분위기 박으면서 했어요. 자기한테 화를 내요? 어떻게? 사실 이 타임에 NG를 내면 안 되는데 딱. 하는 타임에는 주변에서 아무 말도 못하게 자기를 자아가는 거야. 네, 그러면 다른 분들도 그래 다시 해봐. 그런데 정말 이 타임에 좀 엔진 내도 된다.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이렇게. 야, 근데 앞에 거는 그 하실 때 순간적으로 머리가 산발로 보였어. 아, 순간적으로 누구야, 저. 문지상 씨와 그 열대 때린 신이 있었는데 제 대사가 엔지가 많이 낸 거예요. 그래서 딱 부러우세요. 너무 미안하니까 내가 다시 하고 싶은데 그래서 다시 괜찮다고 한 번 더 하라고 미안하다고 오이 다시 우리 뭐 드라마는 안 해봐서 잘 모르죠. 사이는 그러니까요. 좋죠. 뭐 그렇게 엄청 사이 나쁘게 나오잖아요. 네. 아. 특히 그 오연서 씨랑은 또 라이벌이 될 수도 있잖아요. 네. 네. 오연서 씨는 사실 대본에 없는 여배우를 만진다는 게 네. 굉장히 감정이 상할 수도 있거든요. 네. 근데 뭐 그래도 그 리액션을 다 참아주고 아 굉장히 기네요. 네, 그 참아주고 긴다. 네. 기분 나쁘겠다 그죠? 그죠? 대본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하니까 안 보여주거든요 그거를. 아 리허설 때는 안 보여주시고 안 보여주 네.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해주는데 네. 반복되면서 긴장감이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많이 맞추지 않아요 배우들하고. 근데 그리고 또 막 귀 이렇게 넘기고 볼 만지고 이런 게 네. 되게 불쾌할 수 있거든요. 아, 네. 그렇죠. 이렇게 슬슬 건들리고 막 이러는 게 불쾌하단 네. 말이에요. 불쾌하죠. 그죠? 근데 그걸 다 받아주고. 여러분, 아마 안 만져봐요. 우리 저 유리 씨한테 한 번. 정말 못 만지겠어요. 에이, 그냥 해봐요. 옛날에 그 저 안 좋은 감정을 좀 가지고. 네, 네. 그럼 좋아. 유리야. 같은 유리끼리 이름 바꿔라. 이름 바꿔라. 이게 큰 액션이 없는데도 굉장히 네. 해보세요. 성률이 악역하시는데 지금 그럴까요? 저도 그걸 당해보고 싶어요. 제가 한번 해볼게요. 네, 들어오세요. 그래 그래. 들어오시죠. 유림 내가 원조야. 유림 내가 원조야. 오 왔다. 자 다시 와야죠. 왔다. 유림 내가 먼저야. 네. 자 한 번 더 들어갑니다. 이유리 씨가 한번 들어갑니다. 응? 유리야. 이젠 내가 대세야. 이젠 내가 대세야. 그 대사가 오래가 짜라. 컴퓨터 안 치면서 인기는 구름이야. 이런 리액션 너무 좋아. 여자들이 싸우니까 진짜 좋다. 정말 좋아요. 이게 물결이 있네요, 악역이. 우리가 안 하려고 그러더니 우리가 조금만 하니까. 와 그리고 제가 숨소리 실제로 거칠게 하시네. 갑자기 이렇게 쭉 이렇게 하시면서.